뭉치님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악덕 없지. 자, 이제 메인. 물론 메인은 정책 자금이지만, 제가 지금 향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오드 퍼퓸이랑 오드 뚜알렛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드 퍼퓸은 지속 시간이 그 6시간, 7시간. 그리고 오드 뚜알렛은 지속 시간이 2, 3시간 정도예요. 퍼퓸이 그 여자 향수가 많고요. 왜냐면 그 여자분들도 진한 거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뚜알렛은 보통 남자 향수로 많이 쓰여요. 목이 마르네요. 그향 노트라고,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고 나서 이렇게 목소리 좀 젊어졌죠. 향수를 뿌리고 나서 그 분사 후 시간에 따라 노트가 나눌려요. 그러니까 분사 후 15분에서 20분 이걸 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30분 뒤에 나는 향을 그 미들 노트, 그리고 30분 뒤부터 나머지 향을 그 잔향이라고 하죠. 그 베이스 노트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수예요. 그러니까 남자 향수로 쓰기 좋은 향수 많이 봤죠? 이거 향수 가게 가면 다 있어요. 존 바바토스 아티산이라고. 모르시나요? 이게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그냥 국민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이라서 제가 좀그 시원한 향수 위주로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존 바바토스 아티산 이렇게 그 시원한 향으로 남자 향수니까 오드 뚜알렛이에요. 아까 빨리 날라 간다 그랬죠? 아, 겐조요? 겐조. 아, 남자 겐조. 네, 남자 겐조도 유명하고 여자 겐조도 유명하고 겐조 향수도 참 좋죠. 뭉치님은 겐조 쓰신대요.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또 시원한 거. 자, 돌체에서 유명한 향수죠? 어떤가요? 존 바바토스 아니면 돌체인가 봐나요? 네, 지금 돌체 향수는 그 이거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서 그 여름에 쓰기 되게 좋고요. 여자나 남자나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도 많이 쓰는 향수예요. 일단 이것도 향이 빨리 날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여름에 쓰기 좋은 향수라고 볼수 있죠. 네, 여름에는 막 너무 세면 또 그렇잖아요. 머리 아프고. 그리고 또 남자들 많이 쓰는 거,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불가리 블루라고 그 프레쉬 스파이시 우디 계열인데, 그 이거를 그냥 은은한 향이랑 조금 그 머스크 향 이렇게 두 개가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남자분들이 쓰기 좋은 향수고요. 특히 여름에 쓸때 좋죠. 그리고 이제 다 아는 향수들 말고, 자, 보면 니치 향수라고 있어요. 이거 니치 향수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잠시만요. 니치 향수 중에 하나가 저희 큐피닷컴에 입점돼 있어요. 금방 보여드릴게요. 제가 향수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유튜브구나. 아, 유튜브를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제가 혼자 힘으로는 아직 안 돼서 이렇게 뭉치님이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크게 맞게 보여줘야 돼서
조금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는 거 있죠? 지금 이게 그 베네티에느라고 저희 큐피타컴에 입점돼 있어요. 근데 향이 진짜 좋거든요. 그 여자분들이 쓰기 좋고요. 이것도 지속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그래서 이게 소량만 만들어서 판매되는 향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희소 가치도 좋고요. 쓰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럼 다시 PPT로 넘어가서. 네. 아까 그 향수도 니치 향수고요. 이렇게. 네, 연합회님 그 여성용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방향제로서요, 저. 덜어가지고. 네, 지금 니치 향수라고 이것도 이렇게 소량만 만들어서 판매된 향수고요. 이게 보시는 그 크리드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만 원 돼요. 엄청나죠? 근데 이거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향수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역시 뷰티 시대라서. 참 좋습니다. 뷰티 사업. 네, 연어패님. 그 큐피닷컴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베네티에느 향 정말 좋아요. 남자분들이 좋아해요. 그 이성을 유혹하는 향수라고 해서 베네티에느. 네, 정확합니다. 저기 한번 듣고 이게 보기 힘든데 베네티에느. 네, 발음도 힘들죠?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 추천 과제입니다. 언제 지금 방송이 좀 괜찮은가요, 목소리? 제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서. 원래 이게 말하는 거랑 녹음된 목소리랑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천 과제. 아, 진짜요? 아, 중후한 목소리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연애팬님 진짜 짱이신 것 같아요. 별풍선 100개도 주시고, 감동했어요. 자, 그러면 소공인 2017년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 아, 목소리만 짱이에요? 자, 이거를 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원래 링크 거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됐네요. 그러면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서. 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리면 자, 2017년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네, 소공인 모집 공고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사업 개요 보면 사업 목적이 기술 개발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소공인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제품 고부가 가치화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과제가 5개예요.
네, 그 지원 분야는 그 기술 개발 협업. 네, 보시면 협업 제품 개발, 그 공동 기술 애로에서 등 공동 개발 활동 지원이고요. 네, 지원 내용은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 개발비 지원.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요. 소공인 부담 비중은 최소 몇 프로일까요? 20%네요. 네. 다음 그 추천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 그럴까요? 아, 향수 얘기가 더 낫나요? 예, 네, 제가 지금 추천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100%가 아니라서 조금 그 전문 분야를 5분만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그 향수로 넘어갈게요. 다시 추천 과제는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추천 과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조말론이라는 향수 혹시 써보셨나요, 변호사님? 조말론이 그 인기가 진짜 많아요. 백화점 가면 조말론 많은데 혹시 보셨나요? 조말론이 되게 많은데 그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그거랑요. 또 하나가 그 우드 세이지 앤시 솔트라고. 아, 이름이 너무 어렵죠. 네, 저도 처음에 어려웠는데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익혀졌어요. 그두 가지가 지금 판매율 1위예요. 근데 향이?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조말론이랑 아까 보셨던 베네티엔네. 네, 이두 가지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오늘은 지금 그 예비 방송이니까 딱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부터 제가 코테라 TV에 그 맞게 정책 자금이랑 네, 그 추천 과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잠시만요. 아, 네, 그러면, 질문이 벌써 나왔네요. 아, 아버님이요? 아버님은, 네, 그, 실례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일단 그쵸. 네, 저희 아버님이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자 향수로 이렇게 불갈이 이 향수가 가성비도 좋고, 네, 아 진짜 좋아요. 그 불갈이 블루가 일단 한 3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되게 좋아요, 향수를. 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넣었고요. 아, 이거 큐핏에는 지금 없는데, 큐핏에 입점이 될까요? 입점 되죠. 네,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큐핏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이 향수는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쵸. 네. 그 불갈이, 흔히 아시는 불갈이 있잖아요. 그 같은 불갈이에요.
아, 오늘 처음 방송해보니까, 되게 편하네요.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처음에는 되게 긴장하고,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한테 링크를 보내기로 했었는데, 지인들이나, 이상형이요.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네. 하나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그 떡볶이까지. 흔히 아시는 그 불갈이, 네. 볼 빨개지셨네요. 저도 처음 방송할 때볼 빨개졌었는데, 기억나죠? 네, 아무튼, 네. 지금 연합회님이랑 둘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되게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했고요. 아, 오늘 진짜 별풍선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셨네요. 뭉치님 별풍선. 아, 오늘도 많이 빨개졌어요? 아, 그런가 봐요. 아직은 적응이 안 됐나 봐요. 네, 질문 없으면 방송,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그,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 방송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뭉진님. 안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안 보여주신대요. 다음 시간에 또 뭉치님 나오니까요. 그때 많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 처음 방송인데 이렇게 안 나가고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네, 전세 빼서 다다음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뭉치님 나오셨네요. 얼굴 나오라며. 아, 감사합니다, 강지현님. 아, 정말 이 맛에 방송을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 하여튼 제가 오늘 안 나오고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BJ 쭈님이 정식 방송을 위해서 연습한다고 하고 오늘 방송 한 거고요. 하여튼 자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키워가지고 다음번에 전세 빼가지고 나가서 독립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참 다음 주에는요, 뉴 BJ 카이님과 함께 방송합니다. 네. 오늘처럼 BJ 카이님에게도 많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뭉뭉뭉 연합회님, 이제 내 방송 안 보겠다 이거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봬요. 바이바이.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연어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줘.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어팬님. 아니, 안 끝낼 거야. 더 받을래. 기다려볼래. 얼마까지나. 더 주세요, 연어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어팬님. 남은 거 이제 하나 둘 생겼는데 끝났어 이제 없어. 3, 2, 1, 땡.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